TV. 네, 자 계속해서 클럽 시리즈 3번 오전조가 끝이 났고요. 네, 오후조로 네 중계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뭐 시작 네. 시간이 6시쯤 되지 않을까요? 밥 먹고 쉬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요. 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밥 빨리 먹고 네, 허겁지겁 그냥 뭐라고 하죠? 그 씹고 삼키는 게 아니라 마셨다고 하죠. 마셨죠. 네, 네 마시고 빨리 와서 여러분들께 우리 또 즐거운 클럽 시리즈 썸머 네 오후조를 또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가 빠르게 한번 와봤습니다. 열정에서 넘치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 시리즈 라이어 게임즈와 나이스 게임 팀에서 함께합니다. 자, 오후조 어떤 팀들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자 현재 오후조 예선 현황입니다. 네. 네, 굉장히 또 많은 팀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뭐 클랜 RVS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고요. 네. 그 한 팀은 실적패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방금 전 오전조보다 더 많아요. 오후조는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네 팀이 올라갈 때까지 네. 네, 이 팀들이 못 올라가면 저희도 못 가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클럽 시리즈 썸머 오후조 오늘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처지는 양 팀입니다. 미드킹 미아 그리고 위 오버웰밍 팀의 경기 준비되어 있죠? 네, 미드킹 미아 같은 경우 익숙한 소환 사명이 한 명 보이네요. 바로 백효 선수인데 중국에 다녀와서 클럽 시리즈로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그 미드킹 미아 NKZ라고 예전에 아마추어 팀을 꾸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팀에서 미드킹이 딱 빠진 멤버라고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경기 실력도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멤버라고 하니까 경기력은 뭐 검증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감도 눈에 펴지는 오늘 오후조 1경기 네. 와우 미드킹이야 위 오버웰밍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치르는 양팀 선수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푸릇푸릇하죠? 그렇죠. 올해 e스포츠의 미래 꿈나무들입니다. 네.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애기들로 보일 때가 된 파릇파릇한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강쾌설 정도의 나이가 저기 앉아있으면 네, 민폐죠. 네. 네.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채팅창 이제 물음표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제적이 왜 있냐? 네, 그만큼 이제 피지컬적으로 경기 좀 네, 중요한 경기니까요. 네, 그럼요. 양팀의 뱀픽 화면으로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 시리즈. 자, 양팀의 뱀픽 화면입니다. 럼블 탐켄치 카시오페를 배너한 위 오버웰밍 그리고 네, 미드킹 미아에서는 갱플랭크와 신드라까지 배너했습니다. 신드라 밴은 특이한 밴인데 아무래도 상대 저격 밴인 것 같고요. 네. 신드라가 미드에서 잘 크면 답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 것들을 좀 견제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 밴카드. 자, 이쪽이 미드킹 미아 팀. 진. 이러면 애쉬 네. 티어가 좀 올라가겠네요. 하지만 에코 선픽으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레넥톤. 요즘에 레넥톤 왜 안 나오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탑에서 만나 인전이 많이 나오는 편이면 레넥톤이 기본적으로 힘을 좀 받는 편이고 다른 탑 챔피언들 많이 너프를 당해서 레넥톤 괜찮습니다 지금. 자, 과연 그 레넥톤을 선택을 할까요? 일단 올려놓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렉사이 그라가스 그러고 니달리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픽이네요. 니달리가 최근에 몇 번 너프 때문에 특히나 평캐 너프 때문에 정글 속도나 안정성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본인의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운 픽인데 뭐 자신 있으면 뽑을 수 있겠죠. 자, 레넥톤 하지만 애쉬. 네, 역시 진이 밴드했을 때는 애쉬의 티어가 0티어로 쭉 올라가고요. 정글도 네, 니달리 같은 위험한 픽보다는 안정적인 렉사이로 가져가주네요. 그렇습니다. 얘기한 대로 지금 렉사이 애쉬를 뽑아든 모습이고요. 자, 이어지는 위 오브 웰밍의 픽입니다. 카서스는 장인들이 좋아하는 챔피언이죠. 나옵니까? 카소스? 네, 또 카소스 그라가스가 조합에 잘 맞기도 하고요. 는 알리스타 그라가스.
알리그라가스 같은 경우 패치가 되면서 말라인이 좀 강자가 되고 알리스타의 안 좋은 라인전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즈리얼로 그냥 진도 없고 애쉬를 뺏겠다면 이즈리얼밖에 없다. 그렇죠. 11회 이렇게 되면 주도권 상당히 내주게 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11회 초반에 워낙 약해서. 그렇죠. 하나부터 이즈리얼은 초중반 타이밍에 정조준 일격 한 방으로 좀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는데 11회는 그것도 없거든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챔프 중 하나가 11회인데 네. 자 이런 것들 잘 키워낼 수 있을지. 자 일단 맞대응하는 미드킹 미아 두 번째 픽 브라움. 브라움은 네, 컨셉을 보여주지 않고 맞춰가기 위한 피로 가장 좋은 챔피언이고요. 일단 탑라이너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를 맞상대할 샘플을 일단 쉔으로 꺼내본 미드킹 미아입니다. 쉔 정도면은 운영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팀 퀄리티를 올리기엔 좋은 픽이죠. 하지만 다시 빅토르 브라움. 탑을 숨기네요. 이제 특이하죠. 그렇죠. 요즘 흐름 같은 경우에 미드를 많이 숨기는 편인데 특히나 에코 같은 탑이 적탑이 에코인 게 보이는 상황에서 탑을 숨긴다는 거는 상대방 미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포기하고 미드를 먼저 선택한 미드킹 미아입니다. 카서스와 빅토르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을 때 카서스와 빅토르한테 한 방에 터질 수 있거든요. 와우 카서스 나왔어요. 이러면 스노볼 확실하게 굴려야겠는데요. 카서스가 가뜩이나 후반에 힘이 좀 많이 빠지는데 상대가 빅토르라면 더 심하거든요. 자 속도를 내겠다는 소리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드킴미아의 탑라이너 쉔 진홍곡에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픽이기도 하고요. 쉔으로 가네요. 쉔으로 결국엔 선택을 했죠. 이거 미드킴미아 팀은 엄청 안정적이고 만능형 챔피언들을 보유했고요. 반대로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시비르 알리스타는 후반에 보험을 둔 상태로 초중반 스노우볼은 탑미드 정글이 굴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일단 카소스 등장으로 저는 상당히 이번 경기가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위 워버 웰밍 카소스의 그 진홍곡 예전에는 네. 정말 거의 애국가처럼 울려 퍼졌었던 진홍곡이었었는데 요새는 듣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또 빠른 별의 대표 카드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오랜만에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뱀픽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카서스는 진짜 후반 갔을 때 의외로 힘이 쫙 빠져가지고 네. 중반에 힘을 확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11화는 약간의 좀 완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11화가 보험이겠죠, 지금은. 자 여기서 양팀의 뱀픽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자 일단 카서스부터 한번 볼까요? 카서스 다룰 땐 장인이냐 아니냐 꽤 중요한데 이 선수의 신들을 배려했군요. 네 모스트의 위에 올라와 있진 않고 중간쯤에 랭크돼 있네요. 카서스 그렇게 막 애용하는 카드는 아닌가 봅니다. 네. 게임 두 개 했어요. 네 뭐 계정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 두 번 다 패배 빨간색이네요. 6데스까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 네네. 많이 견제를 당하는 챔피언이죠. 그렇죠. 네. 워낙 또 뚜벅이라서 견제하기도 쉽고요. 자, 일단 카서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정글러. 거의 뭐 준 챌린저 티어 수준의 점수를 가지고 있네요. 네, 정글러라면 렉사이 그라가스는 기본이겠죠. 네, 뭐 요 정도가 사실 강키 정도의 수준이죠. 네네. 아, 그럼요. 그렇게 봐주신다면 뭐 감사하죠. 네. 사실 강키 해설이 시간만 있었으면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 1등 찍었죠. 네. 네. 방송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모든 프로게이머들은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안 뛰는 거에 대해서. 중계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럼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찍은 거예요. 제가 딱 좋은 타이밍에 은퇴를 했죠. 그렇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 이제 쉔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럼블이 모원인데요. 네. 근데 뭐 사실 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해도를 필요한 챔피언이 아니라서 뭐 언제 누구든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럼블. 자 광주 선수까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역시 쉔은 체력과 공격 속도 많이 섞어주죠.
자, 이렇게 해서 위오 오버 웰밍 대 미드킹 미아의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빅토르가 한때는 미드,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만 정말 네. 대세 중에 대세였거든요. 아지라 빅토르. 그렇죠. 근데 빅토르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캐릭이 엄청난 대신 초중반에 상당히 불안한 카드다 보니까 요즘에 자주 기용하진 않고요. 그 자리를 블라디미르가 뺏었죠. 네. 라인 정리 하나만큼은 또 기가 막힌 게 바로 이 빅토르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파춥 스캔디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은 후회감 없이 라인전 힘을 꽉 준 세팅이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라인전 숨막히거든요. 그렇죠. 또 카서스 네. 같은 경우에는 빅토르의 죽음의 강성은 피할 스킬이 없거든요. 뚜벅이라서. 그렇죠. 일방적인 딜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경기 준비가 곧 완성 완료가 돼 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저 애쉬 한번 보고 싶은데 네. 네, 화면은 이미 중계진으로 넘어온 상태. 네네. 네, 이럴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요? 시간도 5초 남았네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갈구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자, 말씀드린 순간에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버버 웰밍팀 대 미드킹 미아의 오늘 오후 1경기 이제 4교시가 끝이 났고요. 네. 5교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과연. 힘든 이 타임이 넘긴 다음 또 기운이 금방 날 거거든요. 그렇죠. 점심 먹고 사실 졸리거든요. 네. 네. 강쾌해서 안 졸릴 자신 있죠? 저는 눈이 원래 이래요. 아. 원래 눈이 이래요. 아니, 제가 눈 갖고 뭐라고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컴플렉스 있어가지고. 네. 아, 잠깐 음질하신 것 같은데. 아, 저 안과 발끈하셨는데, 지금. 네. 이거 고칠 겁니다. 아, 고칠 거. 아, 눈이 원래 이래서. 네. 아니, 강쾌해서 비주얼 굉장히. 경기 시작합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위의 워벌 웰밍 팀 대 미드킹 미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상단이 슈퍼추 스캔디 미드킹 미아 팀이고요. 네. 미드킹 미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만능형 조합을 잘 짜왔어요. 딱히 빈틈이 없는 조합인데 반대로 위 오버 웰미팅 같은 경우에는 카서스를 통한 이득 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합이겠고요. 카서스가 어느 정도의 이득은 챙겨줘야 11일까지 턴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아, 카서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카서스가 지금 죽기 되게 좋은 조합이긴 하거든요. 애쉬 화살 피하기도 어려운 챔피언인데 빅토르 누킹 한 방에 죽기도 쉽고 네. 결국엔 숙련도가 중요한 챔피언인데 어떻게 해줄지. 자, 일단 나투 선수의 그라가스 그리고 광주 선수의 쉔까지 요새 들어서 다시 한번 쉔의 그런 전성기가 돌아온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쵸. 네. 지금 탑이 제일 이상적인 게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픽들은 딱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가장 밸런스가 맞는 요즘 탑 추세예요. 갱플랭크 제외하고. 자, 두 챔피언이 지팡이 들고 미드 쪽에서 맞섭니다. 낮은 레벨 구간에서 카우스가 유리한 편이고요. 레벨이 올라와서 딜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는 일방적인 딜 견할 수 있는 빅토르가 훨씬 좋습니다. 아, 저거 이 저기 사실 논타겟 그러니까 맞추려면 좀 예상을 해야 돼서 맞추기 상당히 좀 어려운데 네. 그런 것들 얼마나 잘 맞추냐에 따라서 지금 한 대도 맞지 않았죠. 저게 디나이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는데요. 카우스가 상대하는 입장에서 네. 카우스가 이제 미니언 한 마리를 먹기 위해 황폐알을 미니언에 쓰는 순간 그 미니언에 겹치면 데미지가 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기분 나쁜 디나이를 해줄 수가 있긴 해요. 물론 뭐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긴 하는데 네.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강키에서만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알리스타 터지면은 많이 아파요. 자, 초반부터 한번 강하게 압박을 줘봤습니다. 아, 역시 시비르 알리스타 라인전 최악의 챔피언들이라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주도권 잡으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시비르 알리스타라 이거는 애쉬브로 하면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일단 밀어내고 있는 형태의 애쉬야 아, 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일단 11위는 왕규 캐릭터라서 한 40분대 되면 정말 막아낼 수 없는 네. 그런 챔프로 성장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얼마나 또 잘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미드킹 위에 오늘 경기 결과가 좀 바뀌겠죠. 탑은 끝낼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쉔과 에코. 네, 렉사이가 일찍 왔어요. 이거 상당히 날카로운 갱킹이. 자, 일단 에코 한번 누르보는데요. 일단 렉사이가 전멸을 써서 확실하게 잡아낼 계산으로 스턴을 피했는데 에코는 뭐 그냥
쓱 지나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도발할 기력이 좀 애매했나 보죠? 네. 렉사이만 굉장히 기분 나쁜 갱이 돼버렸어요. 전멸까지 쓰면서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그라가스 행복롤 하고 있고요. 놀이 가장 재밌을 때죠. 네, 남의 것 취할 땐 사실 일상 생활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 그 형제가 많을 때에는 원래 형제 뭐 음식물 이런 거 딱 훔쳐 먹을 때 기분 좋거든요. 그 경험담은 아니시죠? 아, 경험담 맞습니다. 아, 경험담. 네네. 네. 뭘 훔쳐 먹었나요? 냉장고 이러는데 모르는 아이스크림이 있다. 일단 먹고 보는 거죠. 저는 형제가 한 명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뺏어 먹으면 진짜 죽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제 법보다는 주머니 가까운 법이니까. 그렇죠. 부모라는 법이 개입하기 전에 주먹이 이제 먼저 나가면 이제 하루에 끝나면 괜찮은데 하루에 안 끝나니까 이제 자 그래갔어요 바텀 쪽. 아 알리스타로 어떻게 뛰어갈 각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알리스타 소모값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움직일 준비하고 있는 그라가스입니다. 이거는 불황이 밖에 나오는 거 아니라면 웬만한 각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라가스 그냥 기환 누르고 있죠. 네 포기하고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알리스타가 억지로 갱각을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자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카스 탈진이라 탈진 걸고요. 자 탈진. 아 이거 죽었는데요? 못 도망가요 이거는? 가져갑니다. 네임밸류에 비해 오히려 위오웰밍이 이득을 계속 구려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라가스가 바텀에 들어가지 않고 미드로 올라갔던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네 저렇게서 퍼스트 블러드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위오웰밍이고요. 팀 이름이 상당히 길어요. 네 줄일까요 어떻게? 위워버웨밍 와움? 써있는 걸 보면 와움인데 M 그렇습니다. 네네. 아 마이크가 꺼졌다고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좀 더 귀를 기울이셔야. 네. 네. 아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죠. 아 그런가요? 잘 들리시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드킹 피아데의 위 워버 웰밍의 경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퍼스트 블러드 가져간 위 워버 웰밍이 상당히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분명히 잘 안 들려서 다시 말씀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네가 못 들은 거라고. 네가 선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다라는 대답이 들려왔었거든요. 혹시 그게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니었던 걸로.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또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 그럼요. 네 맞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혹시 뭐 목소리가 작다든지 발음상에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네.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해서 네, 불편함이 없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강키에서 또 불편을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아, 저 불편한 가장 거 중요하게 많아요. 생각하잖아요. 네. 네. 거동이 불편한 점. 네. 네. 기분이 불편하다. 그렇죠. 많거든요? 인생이 불편하고. 네네. 일단 거울 보면 좀 불편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자, 일단 탑 부분 쪽으로 에코와 더불어서 그라가스가 움직이는 모습이 잠깐 잡혔는데요. 자, 쉐네에게 다이브를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쉔 견제를 하고 싶긴 할 거예요. 글로벌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쉔만 딱 잘라내 준다면은 이득이 확실하게 굴릴 수는 있거든요. 자, 양 팀의 7분 30초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네. 네, CS 격차는 미드 쪽에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서스가 64개, 빅토르 47개. 확실히 지금 타이밍에는 카서스가 이득을 시원하게 굴릴 수 있는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쉔 때문에 거슬려요. 그래서 쉔 한번 잘라내주고 싶긴 하거든요. 쉔 한번 잡으면 속도 확 붙어요. 조합이. 자, 그래서 아까 그라가스가 잠시 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잡혔었는데 다이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쉔 잡기가 어렵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죠. 빅토르나 바텀 듀을 노리는 것. 그 탈진이 돌아올 거거든요. 본인 탈진 전멸 들고 있는데 상대 전멸이 없다. 이거 확실한 킬각이라 카서스가 한번 노릴 수 있을 거예요. 카서스와 카서스 궁극기와 또 연계돼서 어느 정도의 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네, 위워버 웰밍 팀인데요. 네. 네. 아직까지는 그런 장면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브라운 움직이는 거 위치 확인. 아니 뭐 그 다음 방법으로 이제 시비드 성장 기다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네. 어우 6시간이 경과했어요. 아 이 말이 즉슨 우리가 온 지 이제 6시간 경과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저게 저렇게 알려주네. 네. 아 이게 사실은 말이죠. 네. 6시간 됐어요. 오 자 그라가스 자 3명 아 마법 수정 맞아야 이거는... 되면서. 근데 글쎄요 이거 체크가 안 됐나요? 아 이거 숲속으로 산책 갔다가 본병 당했는데요. 나투요. 근데 이게 보듀오 입장에서도 상대라인은 안 보이는데 홀이 갔을 거거든요. 이건 실수네요. 그냥 안일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냥 위쪽 정거 다 먹고 아래쪽으로 그냥 내려왔는데 너무 시원하게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안일하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을 정도로 네. 네 밝혀지지 않은 불씨 속으로 들어가다 들어가서 그대로 잡아내면서 팀스코어는 1-1. 이 킬이 사실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네. 지금 위 워버웰밍을 강... 큐 해설이 네. 네. 네 잠깐 강민 해설이라고 할 뻔했는데 강큐 해설이 영광이죠 그러면 네 언급하신 것처럼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쪽이 초반부터 빠르게 굴려야 되는 쪽이 위 워버웰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미드킹 리아가 후반부에 대한 그런 대비를 이번 소규모 교전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카서스 진흥곡이 상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더티 파밍 하고 싶은 카서스인데 아래쪽 주도권 완전히 뺏겨서 내려가 정글 먹기도 좀 부담되고요. 아 여기서 날씨도 더웠고 저거 계속 보관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빨리 써야죠. 네. 네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쉬워서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일단 환경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까 브라움이 아니 그 그라가스가 전멸을 쓰진 않았거든요. 자 위치 확인. 근데 이거 덮치면 3-2입니다 위쪽에 네. 아래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라가스 빼야죠. 지금 2-2 전면전 하면은 카오스 그라가스 무조건 이길 건데 브라움이란 변수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브라움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대기하고 있었고요. 자 블루 확인해보고요. 렉사이 자 카서스 블루가 없어요. 어? 아 이게 카서스가 생겼고요. 오 이거 렉사이 아 이거네 아, 전멸 잘 뽑았네요.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성과라 만족해야죠. 잡아내는 건 욕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멸까지 빼냈고요. 자 탑싸움은 에코 대 쉔. 그라가스는 어쨌든 한미도 네.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탑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침 렉사이 전멸도 빼놨고 이런 식으로 자 그라가스가 지금 이런 쪽 필요하거든요. 빅토리아 계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자 시야가 와드에 걸렸고요. 상당히 좀 신중한 움직임을 이번 경기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든 노리고는 있는데 근처에 브라움도 있고요. 이건 무리겠네요. 자 이미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렉사이 해주면서 싸움 크게 벌어져요. 렉사이 전면 없죠? 와 이거 또 걸렸는데요. 전면 렉사이 카우스 마나가 애매하지만 근데 빅토르가 과격 기어 쓸어 담았고요. 진홍곡에 렉사이 마무리 안 됐고 에코까지 자 근데 렉사이는 알리스타 마무리 자 계속 쫓아는 네. 가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교전이 마무리됩니다. 3-2 교환이었죠?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방금 전 한타는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 빅토르가 카우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카서스도 이득을 굴려야 되는 입장에서 따라가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빅토르가 좀 편하게 성장했거든요. 쭉 한 번에 CS도 상당히 잘 쫓아왔고 제 킬도 지금 방금 두 개의 킬을 가져감으로써 네 네, 카서스가 상당히 조금 껄끄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초반은 아니거든요. 양팀 네. 모두에게요. 아, 저희 빅토르가 당장 라인전이 힘들거나 카서스 이기 환경이 안 나오면은 카서스의 더티 파밍을 막지 못해요. 그런데 빅토르가 저렇게 성장을 한 템포 빠르게 하고 카서스를 압박할 타임이 나오면은 카서스가 더티 파밍을 아예 못하게 되고 눈치만 보게 되거든요. 이거 잘못 들었죠? 렉사이 이거 터졌... 렉사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거는
글쎄요, 빅토르 집에 왔다 올 타이밍이었는데. 자, 일단 애쉬는 좀 과감하게 전면 사용해서 빠져나가고요. 네, 이런 분위기를 네, 좀 끊어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미드캠이야. 이거 비벼지는데, 게임이 그냥. 파더스가 힘들어 보이니까 공평하게 미드는 2킬씩 먹자라고. 자, 이렇게 해서 또다시 격차가 네, 좁혀졌고요. 킬스코어 4-4, 글로벌 골드는 400골드. 네, 그라가스는 계속해서 위쪽으로만 움직여주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시브르의 성장 가능성, 성장 잠재력, 그리고 네, 빅토르의 성장 잠재력을 비교해봤을 때는요. 근데 지금, 애쉬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에코의 순간이동도 돌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미드키미아가 이득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거 맞았어요. 카소스 중력장 떨어지면 손이 잡혔죠? 자, 이거 그대로 가져가네요. 와우, 마법 수정 화살이 기가 막혔습니다. 애쉬 이런 걸 참고 버텨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시비르는 초중반에 진짜 존재감이 아예 없거든요. 와우, 이거 귀한 지점에서 지금 쏜 것 같죠? 네, 네, 잘 쐈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 쪽으로 3명을 투자시키고요. 자, 빙하 균열까지 사용하면서 저 밀어내는 생각인데요. 근데 이거 렉사이 고립됐는데요? 자, 렉사이가 이거 타워한테 맞아요. 렉사이 고립됐고 시비드가 챙겼고요. 이거 브라운까지 위험해요. 자, 브라운 아유, 게임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말이죠. 이쯤 되면요, 그냥 비벼지는 경기 흐름이 나와서 네, 멘트가 중요해지지 않은 타이밍이 옵니다. 이게 선수들도 이런 흐름에 못 맡기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챌린저스 중계를 할 때에도 네, 이런 경기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더 이상은 예측이 필요가 없다는 멘트를 든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바로 경기가 비벼져가지고 이런 때에는 선수가 그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모두가 싸움을 좋아하는 흐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사실 뭐 해설자들이 자신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예측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해설의 포지션이 해야 될 일은 맞겠습니다만 네, 네, 지금 싸움 이런 상황에 싸움처럼 대한 해석도 필요한 거예요. 네, 실제로 객관적인 근거로 인한 오, 플레이도 매우 중요하지만 야, 리쉬 기가 막힌데요? 네, 이건 뭐 미드와 정글의 주종관계를 보여주는 네, 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아, 체력 1로 깎아놓고 네, 네, 드십시오. 발로 차도 가는 그런 골렘이었거든요. 아, 그럼요. 주종 관계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화염 드래곤을 확인을 한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자면은 네, 지금 상황은 네, 어느 쪽이 좀 유리하게 끌고 가다가 그 스노우볼링을 굴리지 못하고 계속적인 싸움으로 이어져가는 네, 네, 좀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드리자면은 에코와 카소스가 갖는 주도권의 힘은 네, 많이 빠져서 분명히 약한 타임이 맞아요. 그래서 시비드 성장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데 방금 미드킴비아 팀이 무리를 좀 하면서 시비드의 성장을 도와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객관적 근거가 불리하더라도 비벼질 수 있는 게 클럽 시리즈예요.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이번에 렉사이가 들어가봤습니다만 자반에게는 네, 조금 무리였습니다. 렉사이도 굳이 탑쪽 갈 필요가 없는 게 출장을 더 자주 갈 수 있는 건 쉔 쪽이니까 아래쪽으로 싸움 여는 게 맞거든요. 이건 드래곤 뺏기고 손해를 보는데요. 네, 이 순간에 지금 월비 오버 웰밍 팀에서 화염 드래곤을 가져갑니다. 아, 이건 기분 좋죠? 네, 드래곤 하나씩 나눠 가졌고 이거 잡는 각도 아니라서요, 탑 쪽은. 에코는 마음먹으면 딜교환 피해주면서 최대한 생존할 수 있거든요. 네, 뭐 드래곤 잡는 동안에 타워를 민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이거는 고스란히 위오버 웰맹 팀의 이득으로 지금 정리가 됩니다. 빅토르가 잘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 좋은 지표 중에 하나지만 진홍구 떨어지네. 어디죠? 자, 미드 쪽인데요. 머리 잡히네요. 근데 진홍구가 뭘 보고 누른 렉사이드 보고 누른 것 같죠? 근데 진홍구를 쓸 때도 이게 중요한 게 카스를 많이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쓸 때 상대 라이너 위치 파악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상대 미드 라이너에게 CC가 있을 경우는 진홍구이 끊기기 때문에 네, 항상 그 각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쭉 빼가지고 써야 되는데 방금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아쉽게도 잡히면서 지금 빅토르가 4킬을 기록합니다. 네, 역으로 카오스가 죽었어요.
그 한때 이제 정말 잘했었던 원딜이었었던 꼬꼬가 선수라고 지금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 잘 알죠. 꼬꼬가 해설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빅토르 원딜은 빅토르한테 덤비면 안 된다고?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빅토르가 4킬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12는 4로 짧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후반부로 가도 미드킹 미어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타이밍은 딱 빅토르가 강할 타이밍이 어느 정도 왔는데 11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렇죠. 미드킹 미아가 주도권 잡았습니다. CS 100개 이상 더 먹어야 됩니다. 11은요. 그만큼 시간이 좀 흘러야 어느 정도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순간을 미드킹 미아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방법은 많이 있네요. 쉔도 있고 애쉬라는 좋은 인식 카드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자, 바텀 쪽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라가스 이거는 함부로 잘못 찍으면 빨려 들어가서 미드 로밍 차이 때문에 이거 역으로 터지는 각인데 자 애쉬 터뜨릴 수 있나요? 자 들어갈 건 빨리 애쉬가 터진다면 모르는데 들어가야죠. 애쉬가 터지지 않았고 쉔 넘어왔는데 역으로 터지는 각이죠? 애쉬가 죽긴 죽었는데 네. 그동안 피해가 심하고요. 자 그라가스가 빅토르 뒤에 감당이 안 돼요. 자 이거 손해 심하네요. 이거는 이번에 미드킹 미아가 어느 정도 이득 가져갑니다. 그라가스가 11을 터뜨렸습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고요. 예상이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빅토르 레사에 같이 오기 때문에 그냥 찍어놓은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거는. 자, 다이브 들어오기 전에 일단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이 잘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바텀 1차 타워는 무너져 내렸고요. 고탑 퍼블까지 챙겨가네요. 빅토르 이 성장세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5킬. 빅토르는 초식형 미드라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가속도가 엄청 붙었습니다. 죽음의 광선이 말 그대로 맞으면 죽는 그런 광선이 됐어요. 거기다가 에코 말고는 죽음의 광선 피할 만한 챔피언이 딱히 없어가지고 이건 빅토르가 잘하면은 그냥 터트릴 수 있는. 네. 아 가뜩이나 12로 걸어다녀야 되는데요. 네. 그나마 피할 만한 챔피언이 이제 그라가스랑 에코인데 이 두 챔피언 핵심 딜러 아니거든요. 어차피 빅토르는 카서스랑 11만 터트리면 돼요. 자 어느덧 21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드킹 미아가 어느 정도 글로벌 골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온 왕기 대기중이지만 이게 숫자가 부족하거든요. 자 3대2 싸움입니다. 애쉬는 피해 냈고요. 스턴 자 애쉬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자 에코 시간 돌리면 뒤로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아 이거 알리스타까지 갖고 올 각도인데요. 자 일단 올려봅니다만 알리스타 잡아내면서 터졌어요. 더블 킬기로 애쉬입니다. 이게 위오버 웰메인 팀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미드킹 미아가 그 설계 위로 한 단계 더 설계를 해서 항상 숫자 한 명 더 많은 싸움을 열고 있네요. 네, 자 두 명 잡아내고 순간이동까지 자 발언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미드킹 미아. 그 바탕에 미드 주도권이 있었고요. 자 이걸로 지금 한 번에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거 스틸 노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안 먹어요. 자, 안 먹고 싸움이었는데 카서스 비토르 레이저 자 브라움 도발 전멸 일단 잡혔고요. 11은 도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와 오히려 살았어요. 자 쉔을 먼저 잡아냈고요. 자 진홍교환 진홍곡은 네. 이건 그냥 서버 느낌이 강한 진홍곡이었고요. 아 이게 지금 무더위라서요. 네, 시원하게 한번 그 아이스 버킷 챌린지처럼 물 한번 쏟아봤고요. 호수가 내리는 듯한 그런 이펙트였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무리한 바론 트라이를 사실 무리도 아니었어요. 해볼만한 바론 트라이였고 그걸 막기 위해 나가서 손해를 감수하고 싸울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이득을 거하게 봤습니다. 아, 또 비벼집니다. 네, 역시 비벼져요. 이런 경기 흐름은 근거보다는 자신감과 피지컬 싸움이죠. 그렇죠. 한타 승부에서의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양팀의 네. 모습인데요. 자, 그 와중에도 지금 빅토리는 상당히 잘 컸고 카소스도 지금 4-4-4거든요. 네, 근데 시비르가 킬을 한두 개 주워 먹으면서 성장 가속이 붙은 건 문제긴 해요. 네.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경기를. 그러니까 결국엔 시비르 프리드를 하지 못하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미아킴 미드의 문제고요. 네. 자, 그라가스 자 들어가 보는데요. 아직 진홍국 없는 타이밍이라 싸우기 싫어요. 네. 네, 그럼 프리딜 타이밍을 좀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또 애쉬의 마법 수정 화살의 그런 타이밍 네. 적중률이겠고요. 왜냐면 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단한 챔피언이 아니라서 자 마법 수정 화살 그라가스에게 들어갔죠. 자 쉔은 에코가 끊어
죽는 듯 싶었으나 못 끊었고요. 쉔 넘어왔습니다. 자, 그라가스 체력이 없어요. 그라가스 이거 오히려 그라가스 알리스타가 터지는. 아, 글쎄요. 이게 근데 팀폴이 안 갔나요? 끊을 수 있다고? 아, 이거 끝까지 쫓아가 봅니까? 자, 둘 남았는데요. 아니, 이게 에코가 쉔을 끊을 수 있다고 콜이 나와서 문 줄 알았는데 에코가 쉔을 끊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것도 소열도 많이 받네요. 네, 그 와중에 탑 1차 타워 밀어냈습니다만 여기 2차 타워까지 날아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1차 타워 가볍게 밀어냅니다. 드래곤 챙기러 가죠. 자, 미드킹 미아 1차 타워 밀어내고 두 명의 선수 잡아내고 자 용까지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와장창이네요. 와장창. 자, 돼지 드래곤. 그러니까 저런 쉔이 넘어갈 때 따라가던지 막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은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았고요. 네. 손해를 고스란히 많이 봤습니다. 자, 이번 한타로 위르키미아가 어느 정도 다시 네. 주도권을 가져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주도권 많이 가져왔고 카서스가 제일 강한 타이밍은 이제 2레벨 궁극기를 막 배웠을 때거든요. 한 11레벨, 12레벨 때 가장 강한데 그 타이밍 넘어가고 있습니다. 슬슬 카서스 힘 많이 빠져요. 이게 카서스는 왕기형 챔피언이 아니라 중반 타이밍에 진홍곡 방템이 덜 나왔을 때 진홍곡을 이득을 거하게 봐야 되는 챔피언인데 그렇지 못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백을 시비르가 잘 메꿔줘야 되는데 시비르의 지금 성장 속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비르가 수운잔식 딜을 가는 바람에 이것도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는데요. 지금 딜템 쭉쭉 나와야 될 타이밍에 수운잔식 나와서 글쎄요. 카서스에서 시비르로 이어지는 흐름이 부드럽지가 못해요. 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드킹 미아가 저는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역으로 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좀 시간 엄청 많이 필요하겠네요. 시비르 수운전 시티 때문에 네. 템포가 확 끊겼는데요. 네, 에쉬가 그대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에코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캐리력이 많이 부족해지고요. 자, 이쪽 소스 네, 렉사이 잡아낼 딜이 없죠. 렉사이 잡아낼 딜이 없어요. 간단하고 자 마법 수정한테 받았어요. 그라가스 뇌진탕 이어지면서 못 움직이죠. 자 탈진 애쉬에게 걸어냈습니다. 자 브라가스 잡아냈어요. 에코 빅토르의 광역 딜이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라가스까지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빅토르 이건 다행이네요. 와 에코 왜 이렇게 세죠? 난전에서 와 에코 다 쓸어 담았어요 지금. 와 트리플 킬이에요. 자 그동안 쉔도 시비르가 잡아 와 레스. 마지막 적까지 에이스 떴어요 이게 또. 이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 네 끝까지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갓겜이네요 갓겜. 와우. 그러니까 이게 정돈된 한타에서는 에코가 되게 애매할 수 있는 게 지금 아이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템이 아니고 딜템이에요. 포커스가 다 가면은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커스가 갈리면서 난전으로 가니까 하나씩 정리하면서 캐디각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에코는 흔한 RPG 게임의 엑스트라인데 여기 에코는 네. 주인공이 있네요. 그렇네요. 어떤 진홍곡으로 양념이 된 챔피언들을 잘 하나씩 정리해내면서 얍삽하게 잘 운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잃었었던 모든 것들을 단 한 차례에 가져온 월드 오브 웰밍입니다. 16-16 글로벌 골드 500골드 차이에요. 그래서 또 애매해진 건 시비르의 성장 시간을 잘 벌었습니다. 네 잘 컸고요. 네 빅토르 뒤에 지금 감당이 안 돼야 되는 타이밍인데 어떻게 잘 핑퐁을 해주고 있어요. 드레벨 14레벨 정도 올라온 상태고요. 네, 이거 카서스의 탈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이게 카서스 탈진에다가 알리스타 탈진이라서 탈진 번가서 써주기만 하면 이런 상황을 빅토르가 바보가 되긴 합니다. 아 이거 시비를 못 막으면은 힘든 경기가 좀 지속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느낌이야. 빅토르만 잘 컸으니까 빅토르만 탈진을 돌아가면서 걸겠다. 네. 이 판단이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일단 빅토르도 만능은 아니고 스킬마다 쿨타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빅토르가 누킹형 챔피언이라 누킹이 되게 중요한 챔피언이라 네. 그 타이밍에 탈진 잘 벌어주면 좀 약해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애쉬의 마법 수정 화살 적중률과 막 이런 저희가 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는 사실 위 오버웰밍도 있죠. 네. 술통 폭발이라는 그렇죠. 거기다 지금 에코도 상당히 잘 컸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 쉔도 이렇게 5대5 상황으로 후반까지 가면은 탱딜 둘 다 안 되는 챔피언이라서 미드킹이면 큰일 날 수 있겠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탈진 두 개가 되게 기가 막히네요. 빅토르의 캐리력을 잘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드 쪽에서 잠깐 대치. 경기는 후반부로 흘러갑니다. 탈진 두 개. 큰 변수예요. 잘 안 나오잖아요, 탈진 두 개는. 그래서 맞는 사람도 계산 잘 못 하거든요. 자, 일단 바텀 라인 정리하려고 에코가 돌아왔습니다. 쉔과 에코. 에코 성장 꽤 잘 된 상태라서 쉔도 네. 유전 강해서 안 나오죠? 버티고 있는데 지금 맞으면서 계속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요. 근데 엄청 단단하네요. 내려보니까 네. 단단하더라. 이러면 그냥 에코도 파이팅하는 식으로 가야죠. 계속적으로 파밍 이후에 한타를 노려보고 있는 양팀입니다. 더 이상 CS의 격차는 이 정도 차이는 네. 거의 차이가 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조합만 넣고 보면 미드킴미아 팀이 좋아 보이는데 저는 이 탈진 두 개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소환사의 주문. 네. 탈진 두 개 때문에 빅토르가 좀 딜 생각보다 덜 나오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시비드가 딜하는 거 생각하면은 경기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 대시 드래곤을 미드킴이 가져갑니다. 대시 이스텍이에요. 대시 이스텍이 화염 이스텍 유리할 때 굴리기 정말 좋은 드래곤 나왔네요. 대시 이스텍이면은 뭐 거의 타워가 녹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 빠르게 철거시킬 수도 있는데. 그쵸. 자, 이게 압박을 줄 수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때릴 수 있어야죠, 일단은. 글로벌 골드와 킬스코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네요. 그렇네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타워 숫자도 똑같고 자 싸움 벌어지네. 알리스타 스킬 빠졌고요. 탑라인 상당히 좋습니다. 위협을 해준 팀. 탑으로 인원이 빠질 때 바론 시야를 먹을 생각이고요. 자, 애쉬는 탑라인에서 미니언 정리를 합니다. 자, 미드 쪽 시야 정리. 해주면서 뭔가 좀 끌어올려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한타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뒤쪽 와드만 잘 돼있으면 방금 에코가 넘어갈 만한 각을 보고 있었는데 잘 안 나왔고요. 굉장히 담담한 캐스터인데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약간 스타일이 지금 제가 담담한 한 스타일인가요? 돌고 돌아 담담한 스타일로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약간,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약간 좀 격정된 그런 스타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 어떤 스타일 가셔도. 네. 저는 사실 지금 약간의 파밍의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추수의 시간, 네, 추수의 시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봄에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그런 길고 긴 그런 네, 태풍과 그런 것들 견뎌내는 시간이에요. 네네. 이제 추수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뭔가 좀 격렬하게 네네. 뭔가 좀 스타일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너무 담담해서 좀 무지한 것 같다. 오! 포탑 부셔졌어요! 기가 막혀. 야, 포탑에 에코 지금 보시죠! 자, 저 포탑에 자네를 보십시오. 자, 탱크 미니언 잡아냅니다. 쉔이 포탑에 자네를 보고 부들부들하면서 빠지네요. 어떤 최애 자존심이 무너진 장면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에코가 이렇게 잘까? 에코 보기 사실 힘든데. 네. 자, 에코의 활약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 이미 활약은 보여줬죠? 네, 에코의 역할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진홍곡이나 부메랑으로 때려놓은 챔피언들 애매하게 마무리 안 된 거 에코가 마무리하겠다. 그렇습니다. JS 떼굴 선수. 자, 여기서 함정 파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라가스가 지나가다가 걸려서 미드에 아무도 안 보였었거든요. 네. 아, 순식간에 잘 빠져나갔습니다. 사냥개시 빠진 건 좀 아쉽고요. 야, 지금 보이는 체구와는 반대로 엄청 날쌔네요. 이게 근데 근거가 있었던 거는 미드를 안쪽까지 쭉 밀어넣었는데 아무도 안 보였어요. 조심할 만했죠.
자, 그라가스 못 잡아내서 잡아냈으면 사실 상당히 좀 많은 경기 양상이 바뀔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겠습니다. 돼지 이스택이라 바로 공짜였겠죠. 그라가스는 뭐 정글러 잡은 거니까 강타 위험도 없고. 반면에 지금 낙투 선수는 지금 논란 가슴 좀 쓸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라가스 볼 때마다 손호사 해설이 생각나요. 네. 굉장히 좀 닮았거든요. 그라가스가 면도 좀 하고 순하게 생겨지면은 네. 손호사 해설이랑 이제 몸집이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인가요? 그런데 주는 건 진짜 잘 받아 먹습니다. 주는 걸 받아 먹어요? 네, 제가 중계 전에 항상 아이스 초코를 사주거든요. 어디까지 지나 보려고. 아니 뭐 인체 실험하시나요? 아니 사주는 거 잘 먹으니까. 아 네, 아, 또 먹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네. 훈훈해지고. 자, 일단 계속적으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35분이 지금 네,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한타마를 남겨둔 양 팀들이겠습니다. 네, 서로의 파괴력은 충분해진 것 같고요. 이제는 포지션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한타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포지션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라가스가 중요해지겠고요. 이게 화력은 시비르나 카와스나 둘 다 충분하고 이쪽도 마찬가지 빅토르와 애쉬 충분합니다. 포지셔닝의 문제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한타에서 포지셔닝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사기 조합이 그라가스와 알리스타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렉사이의 존재를 알리스타가 파악을 했고요. 자, 이제 바로 앞에서 한 번 꽝 하고 부딪힐 그런 일만 남았는데 35분 지나갔습니다. 강키 해설 언제쯤 붙을 것 같아요? 시간 예측 좀 해보시죠. 원래 해설이 예측하는 직업이잖아요. 37분? 37분. 37분 하겠습니다. 네. 아, 해설을 예측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다시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뭐 무속인은 아니니까요. 네. 그럼 예측은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해설이 있죠? 아, 그럼요. 네, 강으로 시작되고요. 네네. 네. 축구엔 또 펠레가 있죠. 자, 35분. 시간 언제라고 하셨죠? 37분. 37분. 약간 속 보여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싸움 열리나요? 자, 여기 배치기. 자, 이어지는 끊겼어요, 렉사이. 오, 잘 도망갔습니다. 네. 여기 뭐 지하철역이 잘 뚫려 있어요. 네. 자, 정말 팽팽합니다. 이제 한 번에 한타로 양 팀의 승부가 엇갈립니다. 단판 승부거든요. 그렇죠. 많은 게 걸린 한타. 자, 사냥개시 빠졌고요. 지금 알리스타 카우스가 멀어가지고 역습은 힘들고요. 그래서 사냥개시 빠진 타이밍에 시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한타 싸움에서 질수록 패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0초 남았네요. 초조해지는데요. 자, 강키 해설에 아, 저만 걸 수는 없죠. 몇 분 보시나요? 아, 저요? 다음 싸움. 네, 지금이 36분 45초네요. 일단 37분은 제 생각에는 좀 튼 것 같고요. 네, 네, 지나간 것 같네요. 아, 그럴 수 있죠. 아, 네. 전 딱 드래곤 나올 타이밍이라 네. 눈치보다 싸우자까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잘린 게 아니라 퇴사한 겁니다, 여러분. 큰 오해 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 좀 마인드 반응이 달라지긴 하죠. 네. 저도 팀 처음 나왔을 때 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 잘렸다고요? 네. 그때 다 같이 이제 우리 찢어져가지고 잘해보자 라고 했는데 밖에서는 잘렸다. 이거 전면에 빠지고 물린 거거든요, 이게? 이거 빅토르 잘린 이거 거는 이거 죽었어요, 이거는 그냥. 야, 여러분 이게 잘린 거죠? 네, 이게 잘린 거죠, 거예요. 이게. 저는 퇴사한 거고 이건 잘린 겁니다. 그렇죠. 빅토르가 지금 나오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야, 이게 죽고 그죠. 싶어서 죽은 거면 퇴사가 맞죠. 근데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니까 잘린 게 맞죠. 그렇습니다. 와, 이거 빅토르 잘라냈으니까 이번에 바로 그대로 갑니까? 37분 맞습니다. 30. 그렇죠. 아, 네. 요것도 맞잖아요. 37분. 알겠습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자, 뒤쪽에서 에코가 시간 벌고 있는 사이에 자 바로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 네, 에코가 시간 너무 잘 벌고 있고요. 자, 바로 렉사이 밀어주면서 강타로 가져갑니다. 에코 돌아가면 다시 어그로 끌고요. 자, 빙하균열 하지만 상황 역반전. 자, 들어갑니다. 알리스타 다음 스킬 중에 다음 알리스타 스킬. 알리 눈치 보고 있고요. 자, 중앙쪽으로 다음 스킬 3명 쪽, 3명 떴고요. 야, 대박인데요. 그 사이 카오스가 폭딜 넣어줍니다. 에이스가 또 나왔습니다. 렉사이. 자, 이어지는 지금 시비르가 무한 에 눈물을 삼키고 빠지네요. 네, 시비르가 무한 프리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 18레벨에 이 정도 템에 튕기는 부메랑 맞으면 그냥 가거든요. 네. 자, 미니언 웨이브와 함께 앞마당 파워 밀어내고요. 억제기 가져가고요. 방금 전에 혼자 잘린 빅토르가 외롭게 쌍둥이 타워 앞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가 35분이라고 했나요? 자, 네, 지나간 분. 아, 네, 길게 안나가지고. 와, 배치기가. 아, 렉사이 버텨내지 못하고. 아, 성장자 빅토르가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 아닌가, 연속으로? 자,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 쌍둥이 타워 날아가기 일보 직전. 아, 이거는 무시하고 밀면 되지. 딜이 없거든요. 노딜이에요, 노딜. 빵딜이에요, 빵딜. 네, 넥서스. 아, 이렇게 허무하게. 글쎄요, 경기 흐름이 굉장히 할만했고, 빅토르가. 캐리하기 위한 지휘봉을 잡았는데 네. 지휘봉을 휘두르기 전에 한 번에 잘린 죽음이 너무 컸네요. 와,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강키에서는 미르킬미아가 어느 정도의 그런 네, 좋은 그림을 보여주지 팀이에요.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미워버의 웰밍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허무하게 그냥 경기. 패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의 주역은 좀 어떤 선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의외로 에코가 후반감 힘이 좀 많이 빠진 챔피언인데 네. 빅토르를 짜는 것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 한타를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활약이 눈부셨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엇 게임즈와 나이스 게임 TV와 함께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 시리즈 썸머. 네, 저 이제 4경기가 마무리되었고요. 자, 이제 중반 지점을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자축의 박수. 네. 하산해야죠, 하산. 네. 네. 자, 원래 기본대로였으면은 아, 요쯤 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 이제 마무리가 이제 다가오는데 어쩌죠? 이런 멘트를 주고 받으면서 네, 네, 6시 20분 아직 퇴근을 멀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한참 남았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란 마음가짐으로 가야 돼요. 아, 너무 기뻐요. 그리고 보통 점심 시간 끝나고 이제 5교시 때 굉장히 졸린데 네. 6교시 되면 잠이 또 확 깨잖아요. 잘 넘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야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6교시도 졸려요. 그렇긴 하죠. 네. 마음가짐의 문제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무시적으로 체력 안배를 하는 거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아무튼. 그렇죠. 근데 오늘 경기들의 수준이 네. 네. 아마추어이긴 합니다만 프로씬을 그 넘나들 정도의 굉장히 또 높은 그쵸. 퀄리티가 나오고 있고 네. 한타가 터졌을 때 그런 짜릿함을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강키에서는 물론이고 저 역시도 상대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키에설과 함께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클럽 시리즈 자 광고를 잠깐 보고 넘어와서 다섯 번째 경기로 넘어오도록 할까요? 네, 뭐 마음대로 하시죠. 네, 하겠습니다.